안녕하세요. 노윤정 약사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콜라겐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콜라겐 시장의 규모가 나오는데요. 한 1,065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. 오메가3 시장이 2,457억 원이니까 여기 한43% 정도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가장 그 인기 있는 연령대가 어딘가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, 의외로 베스트 5 순위를 꼽아봤을 때에는 51세에서 60세에서 그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. 아마도 뭐 작년에 실제로 그 콜라겐 모델들이 그 젊은 여성에서 이제 중년 여성이 많이 출연하던 것도 이런 패턴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올해는 그 원료가 새로 허가된 것도 많고, 그리고 남성모 콜라겐도 나오면서 더 다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딱세 가지입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냐, 일반 식품이냐. 그리고 두 번째는 맛과 식감이 어떠냐.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C가 들어있느냐, 아니냐.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.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.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중에 둘 중에 뭐를 사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걸 권장드리고요. 뭐 나는 그냥 이것저것 먹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식품류 드셔도 관계는 없으세요. 뭐 2020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판매되는 콜라겐은 3.6%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. 요즘은 더 나아지긴 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콜라겐은 일반 식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. 그러면 정말 먹고 나서 효과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 먹을까요? 그렇진 않아요. 왜냐면 콜라겐이 작용 방식이 아주 복잡하지가 않거든요. 이제 몸에 들어가서 뭐 콜라겐의 합성 원료로 사용된다거나 아니면은 콜라겐 합성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드시더라도 그 효능이 나타나긴 합니다. 그런데 그럼 두 가지 차이는 무엇이냐?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얼마의 양을 먹으면은 뭐 얼마 만에 기능이 나타난다 라는 이러한 가이드가 확실하다면 일반 식품은 사실은 그게 좀 불확실해요. 인체 적용 시험이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제품 설계를 할 때에 보통 임의로 함량을 넣거나 아니면 콜라겐 함량을 대폭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 건강기능식품 보시게 되면 어떤 거는 뭐 1000ml 먹게 나와 있고 어떤 거는 뭐 3000ml 먹게 나와 있는 제품이 있잖아요.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 뭐 3000ml가 꼭 좋다? 이런 건 아니에요. 원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1000ml만 먹어도 기능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3000ml를 먹어야 기능이 나온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고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게 대부분이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일단은 먹어봐야 알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. 그런데 원리가 단순해서 일반 식품 중에 잘 설계된 걸 먹게 되면은 효능이 좋다. 이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, 그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는 것 중에서도 인체 적용 시험이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해외에서 진행된 거라서 뭐 국내 기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뭐 개별 인정형까지 시도를 못 했거나 아니면 뭐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이런 원료들이 그냥 일반 식품으로 판매가 돼요. 아무래도 개별 인정 원료로 되려다 보면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회사의 선택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두 번째, 맛과 식감. 저도 맛에 좀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. 그 콜라겐이 아무래도 섭취량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섭취 편의성을 위해서 뭐 가루나 젤리 아니면 액상으로 많이 만들어요. 이 섭취량이 높은 것을 정제나 캡슐로 만들려다 보면은 먹어야 되는 양이 늘어나서 좀 섭취가 불편하거든요.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약이나 캡슐, 그러니까 정제나 캡슐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 가루나 젤리, 액상 같은 경우가 잘못 만들게 되면 정말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온라인에서 맛없는 콜라겐 검색하시면은 정말 무수한 실패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? 결국에는 리뷰를 꼼꼼하게 보는 건데, 리뷰를 볼때 어떤 리뷰? 부정적 리뷰를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, 아, 얘가 정말로 어떤 맛이구나, 어떤 식감이구나,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비타민C가 들어있느냐, 아니냐. 비타민C가 일단 꼭 들어있는 걸 선택하라,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우리 몸의 콜라겐은요, 이제 프로린과 라이신이 수산화된 하이드록시 프롤린, 그리고 하이드록시 라이신이 풍부한데요. 이두 가지가 이제 수소결합으로 이제 망상 구조를 형성해서 콜라겐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해요. 그래서 콜라겐은 원료, 품질을 이야기할 때이두 가지가 많이 들어있느냐,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비타민 C를 드시게 되면은요,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서 이 프롤린과 라이신이 수산화되는 것을 그 효소를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요. 그래서 뭐 원료의 어떤 함량을 볼때꼭 이거는 의미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뭐 원료사들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콜라겐을 드실 때에는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는 걸 드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비타민 C를 같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콜라겐의 단단한 구조로 이제 형성을 하는 하이드록시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라이신의 합성이 더 활발해져서 도움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멜라닌, 색소 합성을 저해해서 기미나 주근깨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.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의 어떤 기본 전반적인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뭐 별도로 보충제를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주의하실 건 비타민 C 함량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. 그래서 뭐 하루에 뭐 2000mg 이상으로 보충제를 내가 비타민 C를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? 제가 생각하는 콜라겐 선택 기준은 세 가지. 첫째는 건강기능식품이냐, 일반식품이냐.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싶다면 건강기능식품이 나으실 거고요. 나는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뷰를 보시고 일반식품을 선택하셔도 무리는 없으세요. 두 번째, 맛과 식감. 이 부분도 결국에는 리뷰를 좀 봐야 되는데, 간단한 조언은 젤리는 너무 작은데 콜라겐 함량이 많다. 이런 거는 약간 맛이 아주 좋지 않을 수 있다.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, 마지막 세 번째,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다. 만약 비타민 C가 없다면 보충제를 추가로 비타민 C를 늘리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의학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